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유튜브 닥터프렌즈 채널에서 정록색약에 대해 나왔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오니 더 글로리 팬분들이라면 가서 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안과 의사님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약하면 예솔이가 정록색약이 되려면 전재준한테 뿐만 아니라 박연진한테도 정록색약의 유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박연진도 정록색약의 보인자라는 뜻인데요. 전재준이 박연진에게 집착했던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는 정록색약인 딸 예솔이 그리고 정록색약인 강아지 루이를 매우 좋아하죠. 거기에 정록색약 보인자 박연진까지. 스토리 구성이 기가 막히네요. 정록색약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박연진의 아버지가 정록색약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 오늘 영상 정록색약에 얽힌 박연진의 비밀과 경찰서장 신영준의 비참한 최후 바로 시작합니다. 박연진의 엄마는 무당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당집은 비즈니스의 목적만은 아니었죠. 본인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박연진 엄마는 젊은 시절 무당집에서 성매매를 해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고 그게 박연진일 확률이 높죠. 박연진의 법적 아빠는 학창시절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이혼 자료를 모아준 게 박연진 엄마의 손명호 역할인 경찰서장 신영준이었습니다. 경찰임에도 박연진의 끔찍한 범죄를 무마시키며 문동훈에게 큰 아픔을 줬던 쓰레기였죠. 신영준도 반드시 철저하게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영준도 이름에 이응이 두 개나 들어가죠. 파트 2에서 박연진에게 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동안 박연진의 엄마가 박연진의 일로 신영준을 부려먹을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신영준에게 너가 연진이의 진짜 아빠다라는 은근한 가스라이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에 신영준은 박연진에게 부성애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는 현재 박연진에게 뒷돈이나 받으며 일처리를 해주는 하수인의 역할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진짜 아빠니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박연진의 진짜 아빠는 정록색약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영준 나이대의 경찰 채용에는 색약에 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신영준이 색약이라면 임명될 수 없었고 결국 신영준은 박연진의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박연진의 진짜 아빠 후보들을 정리해보면 1번 법적 아빠는 스토리상 박연진이 유산을 못 물려받아야 하기에 탈락이고 2번 신영준은 경찰 채용 색약 검사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박연진에게는 제3의 아빠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스페셜 예고 영상에서 보면 박연진 엄마는 금고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고위층의 성매매 장부이고 그 안에는 박연진 엄마 본인의 기록도 있을 것이고 박연진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나와 있겠죠. 파트 2에서 이 장부가 어떻게 공개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장부를 신영준이 본다면 박연진 엄마와 신영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질렀던 범죄 행각이 드러나려 할 때 서로 죽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신분으로 악당들의 뒤처리나 해주며 기생해온 더러운 쓰레기 신영준. 박연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박연진을 돕다가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큰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것이 1차적 죄값이고 박연진 엄마의 손명호라는 대사가 복선이었다면 내내 이용만 당하다 박연진 엄마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것이 최종 죄값일 수 있겠죠. 신영준과 박연진 모녀의 완벽한 몰락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